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반발을 샀던 어등산 사업을 광주시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여 민간 사업자가 달라고 하는 투자비 229억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광주시가 어등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6월 30일 법원이 강제 조정한 내용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골프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유원지 투자비 229억 원도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. 대신 229억 원 가운데 32억 원을 떼내서 트라우마 센터를 짓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는 다음 달 중 등기 이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원지를 운영할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시와 민간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. 특혜 의혹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광주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. 유원지 개발은 놔두고 돈 되는 골프장만 개장하도록 허용해 준 게 이미 특혜성인데 이제 와서 유원지 투자비까지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. 또 골프장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대신 유원지 땅을 광주시가 기부받으라는 4년 전 법원의 1차 조정을 따랐더라면 이제 와서 229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리조트에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보입니다. 특혜 의혹 꼬리표를 떼내지 못한 가운데 10년을 끌어온 어등산 사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